207쪽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제한차자를 써보세요. 지정제한차 제목있다. 그래 지정제한차는 누군가 가로 1번에 동그라미 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차 거기다 줄 것이고 줄 겁니다. 219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놔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219페이지 썼습니다. 아까 보았죠? 몇 명이 썼나요? 그렇죠. 12명 있다고 아까 보았잖아요. 12명 있는데 그 12명이 다 제안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가로 안에가 중요한데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포함한다, 제한다. 거기다 세 개를 줄 것이고 동시에 줄 것이고 씁니다.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다. 세 명 줄 것이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다. 그거 가지고 두 번 출제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는 자 찾아라 이게 문제였어요. 답은 국지조 있죠. 국지조 체크 뭐라고? 국 동그라미 지 동그라미 조 동그라미 약자 뭐라 그러냐 우리끼리 할 거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는 자 그러면 누구다? 국지죠. 국가는 봐보세요. 아까 국가는 바로 왜 시행자가 될 수 있지만 지정 제한자가 아니냐. 아까 왼쪽표 봐봐요. 왼쪽표 보면 국토교통부장이 정할 수 있는 사유 1번이 있었죠.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누가 지정을 해줘? 국장이. 그러니까 국가는 지정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지방자치단체는 왜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느냐? 아까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 이네들은 지정권자이고 지정 요청자였죠? 지정하면 되고 지정 요청하면 되니까 지자체도 제한자가 아닌 거예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에만 그 안에서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도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조합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지정 제한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돼요. 넘어가도 되고 자 넘어가서 보시면 209쪽이 나올 건데요. 209쪽에 도시발구역 지정시의 분할과 결합이 나옵니다. 가로 1번 도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라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 시행적으로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다.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다. 마지막 보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로 2번을 건너뛰어서 도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 시행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도시발사부 효율적인 추진해야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 시행주 면적이 각각 얼마 이상은 되도록 해야 한다? 1만.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나갈 때에 분할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쪼개서 분할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사업 시행주고 2 사업 시행주고 이렇게 분할 지정을 하게 될 때 분할되어지는 면적은 최소 얼마 이상 되도록 해야 되냐? 1만 제곱미터 이상. 이해되죠? 1만. 그 다음에 가로 1번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셋째 줄 줄 거예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 동그라미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봐봐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어요. 붙어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지만 이걸 묶어서 하나의 도시법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여기 면적이 7천 제곱미터다. 여기 4천 제곱미터다. 면적이.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을 합해서 1만 이상이 되게 그럼 묶어서 결합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 얼마? 1만 있다고 우리가 공부한대. 그래서 이 땅하고 이 땅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발구로 지정할 수 있냐 없냐? 있다. 이 정도를 생각해 두세요. 있다가 포인트예요. 넘어가도 돼요. 나머지 보지 마시고 210페이지 하단부에 가로 1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규모가 나와있죠. 이 면적은 한 번, 두 번, 시험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년에 한번 나왔고. 그래 이 변적은 기본적으로 수험생이나 아니면 머리에다 넣도록 하셔야 돼요. 도시박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규모는 다음과 같다 해서 이 박스를 머리에다 넣어버렸어요. 넣을 것도 없죠. 뭐 여러분 할 일이 뭐예요? 공부죠. 공부. 그렇죠. 그래서 공부밖에 돼 있겠습니까 지금. 자 그래 이 수치는 간단해요. 이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도시박을 정할 때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원래 국토가 이렇게 생겼지만 남쪽에 있는 전국의 토지를 국토라 합니다. 이걸 변형했다 이거죠. 그래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부분에 따라 크게 사용도 지역으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도시적하고 그 다음에 관리적하고 농림적하고 자연환경 보전적 자 여기를 도시역 내라 한다면 안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하냐 도시역 예허지기를 합니다. 도시적 예 같은 말로 바꿔지기 해도 돼요. 예자가 바뀌자거든 알겠죠. 왜 도시역 도시역 예허지역 그러면 이 지역을 내포하고 있다. 이쪽에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전지 알겠죠. 그리고 이 관리는 다시 세 가지로 세 분 지정 이용 관리하고 있는데 그 명칭이 어떻게 되냐. 도시역 근교는 계획관리죠. 자연환경 보호전적 근처는 보호전관리죠. 그 다음에 농림적 근처는 생산관리죠.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보호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역과 농림적과 자연보호전적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도시역 예후 지기를 한다 이렇게 알았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도시역은 크게 네 가지 지역으로 구분 지정 이용하고 있죠. 명칭 뭐가 있어? 하나, 둘, 셋, 네, 뭐 어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다음에 녹지지역 이 정도 알고 계시죠? 녹지역은 다시 바로 세 가지로 또 세 분 정할 수 있죠. 녹지역 이름이 뭘까? 저 산에 따 주로 도시역이 있다 그러면 산이 있어요. 산에 따 지은 것을 보호전 녹지지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보호전 녹지지역. 보호전 녹지역은 도시역에 있는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경관도 보존하자. 그래서 주로 산에 따 지어갑니다. 이 산에 따 증을 하고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물을 이용하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농사를 지켜 한 땅을 만들어놨어. 그걸 뭐라고? 농지라고 농지. 그래서 예쁜 농지들이 그 밑에 있어요. 그래 이 농지에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일단 개발을 유보하자 해서 지행해 놓고 있는 녹지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 생산 녹지지요. 그 다음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개발 용도 지역이요. 거기서 개발이 끝나서 개발할 땅이 바닥났다 그럴 때 추가 개발 용지를 좀 제한적으로 공부를 하자 해서 쪼개 놓은 녹지가 있는데 그 녹지역은 뭐라고 하느냐? 자연 녹지기를 하죠. 그래 자연 녹지역은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될 수 있는 땅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이러한 장소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이 안에서 뭐 합니까? 도시개발 사업 하죠. 이 사업이란 것은 중요한 공적 사업이요 계획 사업입니다.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합니다. 그리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자 해서 지정하죠. 그래서 이 도시발굴을 지정할 때는 바로 최소 이 정도 이상은 지정해라라고 법에서 규정합니다. 너무 좁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으로 면적이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세요. 자, 아까 도시발 사업 뜻을 우리가 공부했죠. 도시발 사업이란 도시발굴을 지정해가지고 이 안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고 상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산업단지 유통 단지 조성사업, 생태문화 단지, 보건 복지 등등 시가지 조성사업 등등을 말했죠. 또 아까 자세히 봤죠. 자, 그래서 이 도시발굴을 지정하게 될 때는 주로 그 지역의 땅의 모형사가 개발되어 있는 곳에다 지정할까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논밭 야산을 주로 포착해서 지정할까
그렇죠. 이렇게 개발이 싹 끝나가지고 건물 탁탁 들어서 있는 곳에 딱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도시발굴 증하려는데 주거지역에다 증하려는다. 주거지역에다 증하는 이유는 밀어가지고 단지 조성해서 주택용지로 쓰도록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거단지 조성생사비라는데 여기다 할 때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증을 하도록 되느냐? 1만. 얼마요? 1만. 거기 나와있죠.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요. 상업지역은요. 상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상업단지. 여기도 얼마 이상은 돼야 되냐? 1만. 여기 공업지역 있죠? 공업지역은 바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유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땅 밀어가지고 예쁘게 개발해가지고 공급하면 공급받은 자들이 공장지고 물류센터지고 이런 거예요. 공장은 규모가 큽니까? 적습니까? 크죠. 그래서 야 여기는 적게 하면 안 돼. 3만 이상을 찍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연녹지라든가 생산녹지 뭐 생태문화단지 조성할 건데요. 여기도 최소 1만 용부터 이상은 찍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생산녹지역도 1만. 다만 그 구역에 편입된 땅은 전체 면적 대비 30% 이하만 포함되도록 하고요. 근데요 여기는 아예 지정을 못하게 규제합니다. 이 도시 안에 있는 산까지 밀어가지고 무슨 도시를 건설한다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어디는 지정 못한다고? 그래 써서 써놔요. 보전 녹지역은 도시발굴을 지정할 수 없다. 보전 녹지역은 도시발굴을 지정할 수 없다. 어디는 지정할 수 없다고? 보전 녹지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여기 봐봐. 도시개발 구역을 지금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지정 규모를 체크해 보고 있는데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일단 어디는 안 된다? 보전 녹지역. 그래서 시험에서 여기 봐보세요. 도시 지역 안에는 전반적으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려. 전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이건 지정하지 못하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역 내에 있는 땅에 따라 지정함에 있어서는 주거지역은 얼마 이상은 있어야 되냐? 1만. 상업적도 얼마? 1만. 자연녹지 얼마? 1만. 생산녹지 얼마? 1만. 그래서 이걸 머리 짰다 가지고 주, 상, 자, 생, 1만 좀 더 이상 이렇게 기하세요. 거기다 네모쳐. 주자, 상자, 자자, 생자에다 네모쳐. 네 개니까 네모쳐 보자 이거죠. 이것은 얼마 이상이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여기 이렇게 이 도시발굴 증하게 되는데 이쪽 길이가 100m, 이쪽 길이가 100m. 그러면 이 면적 얼마일까? 1만. 그래 우리 학교 운동장에 보통 그렇게 썼어. 100m, 100m. 그래서 보통 1만으로. 지금은 뭐 땅값 비싸가지고 학교도 콩만하게 만들고 운동장도 콩만하게 만들더만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왜 땅값 싸니까 말이죠. 운동장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버렸어요. 보통 학교 운동장 100m 이상 다 돼요. 100m 이상. 지금은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콩만해. 운동장 콩만해. 운동장이 또 땅에도 없고 옥상에 있는 학교들도 있어. 그 학생들 정말 불쌍해 죽겠어. 옥상에 딱 운동장 만들어야 자, 아무튼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역으로 해석해봐. 여기 보세요. 도시발굴 증하려고 하는데 주거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 있어. 근데 면접 보니까 7천밖에 안 돼. 1만 못 돼. 여기다는 지정할 수 있을까 없어? 없어요. 알겠죠? 국장, 시도사, 시장, 국장, 시도사, 대도시 아까 지정권자 했는데 지정권자도 면적이 충족 안 되면 지정 못 하는 거예요. 주거지역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고? 1만. 이해되죠? 이상은 돼야 돼, 이상. 그러면 봐봐요. 여기 봐봐. 아까 그랬잖아요. 주거지역에 여기도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어. 보니까, 보니까 면적 7천 정도네. 오, 여기 보니까 좀 떨어졌는데 개발하신 땅 있네요. 4천. 합하니까 1만 이상 됐죠?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 그랬죠 아까? 자,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시발굴 지정할 때 여기 있다요. 여기 도시역 의호적에 따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
주로 여기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지정한다. 그때는 이것은 시가지를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큰 도로 뚫고 이게 시가지거든. 시자가 도시자, 가자가 도로 가자, 땅지자. 땅에다 도로 만들어서 큰 도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시가지 정사업을 해서 여기 보세요. 허허벌판에 밀어가지고 시가지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큰 신도시 만든다. 그럴 때게 콩만하게 만들면 여러 가지 시설이 못 들어가니까 자족적 기능을 발휘한 도시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들어갔던 도시민들이 오 불편하다. 그래서 다 빠져 나와버려. 그러면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다 그래요. 그러면 텅텅 비어버리는 도시가 안 차고 사람이. 그러면 사회적 비용만 엄청 날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도시가 건설 때 그 도시 혼자서 운영이 되도록 바로 최소 30만 정도 이상으로 지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요? 30만. 그래 도시역 예우적은 30만 이상은 돼야 된다. 우리 운동장 30개를 합한 면적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도시역은 30만 정도 이상.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주택이 주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 도시역에 있던 주택들이 부족했어. 그래서 주택난이 발생해가지고 주택을 열택이라든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닥나버렸네. 그러면 이 도시역 의지역 땅을 확보해가지고 야 여기다가 아파트 뭐 열택 쳐가지고 공급해서 주택난 해소하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럴 때 이런 아파트라든가 열택은 도시역 근교에 있다 마련한 게 좋겠죠. 그래 분양받아서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아파트 또는 옆택을 건설을 하고자 하여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역 바로 옆에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30만 정도 이상의 땅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또는 옆택을 건설해 나가고자 도시개발할 때는 그 면적 10만 정도 이상만 있어도 도시역 예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외적으로 원칙은 얼마지만 30만이면 외조로 아파트 체크 또는 열택 체크 약자로 아연 아연을 건설하자 해서 정할 때는 얼마만 있어도 된다? 10만. 그럼 봐봐요. 여기 아파트 옆택 건설도록 해가지고 10만 원 조그만하게 개발을 허용해서 지정해서 하고 있어. 했어. 완성됐어. 분양 받아와서 들어와서 입주민들 들어와서 보니까 오 초등학교가 없네. 그럼 어떻게 했어? 난감하죠. 난감하죠. 얘한테 승용차 사줘가지고 너 알아서 왔다 갔다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오토바이 살 줄 수도 없고 자전거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8살 배기한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 기반설 중 초등학교라고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용지 확보해서 해결해야 돼.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래야 10만으로 지정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뭐가 해결돼야 된다고? 초등학교. 그러다 체크. 초등학교 그 말.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왔던 주민들 뭘 또 제대로 구비하지 않으면 불편해서 다 도망가 버리냐? 바로 도로 연결성이 확보되어야 안 그래요. 뭐요? 도로. 그래서 4차선 이상의 도로의 연결성이 확보가 돼야 돼. 그래, 이런 두 가지 기반설이 충족이 되어졌을 때 한해서만 아파트 또는 옆택 건설을 포함해서 지정할 때는 10만 이상으로 지정도 허용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자, 정리합니다. 아, 연 건설을 포함해서 도시발굴 지정할 때는 얼마 이상으로 지정해야 된다? 10만. 그럴 때 어떠한 기반설이 충족돼야 되냐? 초등학교하고 도로 문제. 이걸 약속 초도 그래. 초도. 초도. 뭐 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간단하죠? 정리하겠어. 다시. 완벽하게. 자, 도시발굴 지정 규모화 지정 가능률을 지금 보았습니다. 지정 가능적 관련해서 도시역은 전반적으로 다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의 지정은 할 수 없다. 어디? 보전 녹지요. 그 다음에 지정 규모를 공부했는데 지정 규모는 주상자생 얼마 이상? 1만. 03만 정도 이상. 03만 정도 이상. 03만 정도 이상. 03만 정도 이상. 그 다음에 도시역 밖의적 예허적은 원칙 얼마? 30만. 원칙 30만 정도 이상. 외회. 외회 바로 아파트 열태 건설계를 포함해서 지정할 때는 얼마? 10만 전부터 이상. 그런데 어떠한 기반시설이 충족돼야 되냐? 초도, 초도, 초도. 할 거 없잖아요. 주상자생 1만 전부터 이상, 03만 전부터 이상, 도시역 밖은 원칙 30만 이해, 아현 건설계획 포함해서 지정할 때는 10만, 초도 해결되면 끝. 이렇게 하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바로 211페이지 뭐 지정자치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통과하고 넘어가요. 넘어가면은 한참 넘어가요. 넘어가면 한참 넘어가도 되겠다. 215페이지 보세요. 215페이지 보면은 4번이 나올 거예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215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여기 봐봐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느냐. 여기 보존하려고 지은 겁니까? 개발하려고 지은 겁니까? 개발이죠. 그래서 또 개발할 때 대충 개발해서 이 도시를 조성해야 되겠어. 보다 구체 상세히 판을 짜서 개발을 통해서 조성해야 되겠어요. 판을 짜서. 그렇죠? 그리할 때 국토협상 지정되어질 수 있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그래. 여기 보셔봐. 이 구역들 도시개발구역 우리가 했어. 아까 행정청에서 했어. 행정정보국장 시도사 대도시장만 이걸 지정할 수 있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그네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정하고 또 절차 별도로 거쳐서 지구단위 계획을 또 지정할 필요 있냐? 아니다. 자동화시켜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구역은 국토협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 간주하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됩니다. 뭐가 된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봐봐. 아까 여기 피도식 있잖아요. 피도식은 여기 예컨대 계획관리기다 뭐 인류 생산관리 예컨대 포함돼가지고 도시발기다라고 지정되어 있다고 해봐. 우리가 국토계법 공부할 때 이런 걸 했어요. 관리적은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층수 제한을 받습니다. 몇 층 초과하면 질 수 없습니까? 4층 초과하면 질 수 없고 4층 약간이면 질 수 있습니다. 이거 했는데 생각나려나 모르겠네요. 안 나면 지금 기억하면 돼요. 다시 한번 관리적은 몇 층이야밖에 못 진다고? 4층이야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다 지금 아파트를 진다? 10피트 뜬다? 아파트 질 수 없는데 법적으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정하면 바로 아파트를 질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용도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계획관리역 있다, 뭐 생산관리역 있다, 여기가 뭐 계획관리역 생산 보정관리역 있다 이랬다 딱 도시개발구역 정해버리면 용도지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도시역이다라고. 무엇이라고? 도시지역이다. 그게 나오죠. 자, 그래 용도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지구단위 계획이 되고 도시가 되니까 여기 아파트를 짓 수 있는 땅이 돼. 그리고 지구단위 만들어 3년 만에 여기다 아파트 딱 진다. 10대 진다. 그러면 짓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를 짜가지고 지구단위 만들어서 지구단위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정해주거든. 무엇으로 정해준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자, 그걸 생각하면서 동그라미 1번을 보자 이거죠. 보겠습니다. 1번은 좀 중요표를 해놓고 머리에서 이해가 될 때까지 자주 읽어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슨적으로 결정되어 고시본다? 도시적. 그리고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 본다. 이해돼요? 됐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다. 다만 예가 있습니다. 다만 비도시역에 도시역이 아닌 지역에 이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취락수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장소는 도시적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것 이해도 잘 받으셔. 예컨대 여기 봐봐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관리적에 마을이 있어가지고 그 불확을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취락주기다라고 정해놨어요. 이렇게 취락주. 여기 또 여기 농림지역에도 취락주기다라고 정할 수 있거든. 이렇게 취락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마을 있다가요. 마을 일부를 딱 찍어가지고 여기 도시개발사 하자.
더시 발사하자 이렇게 더시 발사하자라고 찍었어요. 그래서 더시 발굴을 딱 정했네요. 더시 발굴을 딱 정했다면 이 지역은 도시역이 돼버리고 지구 단위로 결정구시가 확인되냐? 아니다. 취락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발굴 정하면 아까 도시역 및 지구 단위로 결정고시 된 것을 본다라는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용도의 변화 없어요. 여기는 알겠죠? 그냥 농림지역이요. 보호정관리 그대로입니다. 용도의 변화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하나는 아셔야 돼. 의대에다 도시 발굴 정하면은 그 장소는 도시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 단위로 결정 고시된 거로 보지도 않느냐. 취락주 하나만 받으셔. 뭐요? 취락주고 그 정도만 딱 하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통과해 돼요.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보면 가로 2번이 있을 거예요. 행위잔이 있죠. 행자 앞에다 말을 써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그래서 행위 제한 앞에다가 말을 좀 써라고.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이렇게. 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자. 여기 여러분 땅 이렇게 도시개발 사발라고 딱 정해놨어. 이렇게. 논밭이 있는데 여기다 정해놨다.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편입된 땅에서는 마음대로 사적으로 개발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에. 행위 제한을 받는다. 행위 제한을 받는다. 그래 여기서는 이제 계획적인 도시발사업을 하려고 한 만큼 사적인 개발행위 못하도록 제한받습니다. 이때 제한되는 행위가 바로 크게 7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있다고요? 7가지. 그 박스 안에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나오죠. 머리 짰다가지고 그냥 건공, 토, 물, 주까지 7가지를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등한 법률을 공부할 때 개발행 허가 파트 공부했죠. 건공 터터툼을 허가 받게 해라 이런 거 했죠. 근데 도시개발법 넘어서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7가지를 못하게 막아놓고 이거 하려면 허가 신청서 내서 허가 받고 해라. 허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못한다 이렇게 규제합니다. 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7가지인데 자세히 좀 여러분은 읽어두셔야 되겠다. 첫째 건축물로 건축. 건축물로 대수선, 건축물로 용도 변경, 가선축물로 건축 이런 것들 다 용도 변경 이거 허가 받고 해라 이렇게 돼 있죠. 둘째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스템을 공장으로 하는데 공장을 설치도 허가 받고 해라. 셋째 바로 토지 형태 변경 뜻이 거기 써졌어.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다. 공유수민이 바다를 매립한다 이런 것들이 뭐다고요? 토지 행위 변경이 토지 골차한다 허가 받아라. 그 다음에 흙머리 자갈 파일을 토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채취할 때도 허가 받아라. 다만 바로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색지는 이미 3번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허가는 받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토지보면 무조건 허가 받아라. 옮기기 쉽지 않냐는 물건을 일교상 쌓을 때 허가 받아라. 나무 대나무를 중머리 하는데 그걸 벤다 벌채 심는다 식재 이거 허가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2번 허가 없이 허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6가지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어. 도시발굴 안에서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것은 허가 없이 허용되느냐. 재복구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행위.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지 않은 간이 공작물. 간이 공작물이라는 것은 A, B, C, D, E, F, G, H 이런 것들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것들 뭐라 한다고? 간이 공작물. 그래 여기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지 않은 비라고 설치한다. 양잠료 설치한다. 고추 아니면 입담배 김 이런 농림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건조장 설치한다. 버스협회사 종묘 배양장 테이프장 탈곡장 설치한다. 이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여기 봐봐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발라고 도시발굴 지정했어요. 이 지정해가지고 바로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시간 엄청 많이 걸립니다. 저기 판교 그 옆에 또 동탄 이기 신도시는 노무현 대통령실에 도시발 사업하자라고 찍어놨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서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논밭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땅 이분들 그냥 허가 없이 6가지는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는요?
6가지는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편하게 그냥 6가지 하고 위에 7가지는 허가 받고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 받고 하세요. 근데 허가는 함부로 안 내주겠죠. 자, 그래 농림 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장을 설치할 때도 허가 받으라. 간이가 뭐냐면 한자로 간편하고 이자가 쉬운 일이거든. 간편하고 쉽게 공장을 설치하는 것이 간이 공장을 설치인데 이것은 허가 없이 가능한 거예요. 자, 경자훈련 토지 형태 변경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보면서 토소했지. 그리고 그 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두니 관상용 축목을 임시기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죠. 식재라는 것은 심는 거예요. 나무를. 근데 가로 안에 있는 말 유념하셔야 돼요. 어디다 심을 때는 죄되어서 허가 받아야 되냐? 거기다 체크해. 경작지에서 임식지에 거기다 줄 것이고 밑에 따서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써. 그래, 이 경작지에서 임식지에, 여기 보세요. 이 이따 우리가 공부하는데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수용 3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고 두 가지 섞어서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수용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하겠다라고 도시개발을 정해놨답시다. 정해놨는데 아직 사업 들어가면 멀었단 말이게 한참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야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노원밭이 있는데 노원밭에 있다 막 나무를 심는다. 이것은 임시로 식재한다 해도 보상금을 타먹게 한 수자로 간주해서 규제차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경작됐다 심을 때는 못 받아야 된다? 허가. 이후 불문하고 허가 받아야 돼. 경작과 논밭이고 논밭. 경작됐다가 임시로 식재를 한다 해도 이것만은 허가를 받도록 규제버린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모셔가지고 자, 기득권 보호가 나오죠. 이 도시개발구역을 오늘 딱 지정 곳에 딱 가정해봐. 근데 이 안에서 이미 적법 절차를 거쳐서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어. 그것도 체크해. 착수한 자. 착수한 자는 바로 또 허가를 받아야 되냐? 허가 받을 필요 없어. 그냥 신고만 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뭔 말하고요? 신고. 이 구역 지정 곳에서 며칠 내에 신고하면 되냐? 30일 내에. 이렇게. 착수한 자만 그렇게 기득권을 보여줍니다. 30인에 신고하고 신고서를 제출해라 그 말에 신고한단 말이에요. 신고하고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셔야 됩니다. 거기 제출한 후 그 말은 신고해라란 말이에요. 신고 제출 그것다 해요. 제출했다 밑에다 신고 신고한 후 일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뭔 말하고 계속 하시냐? 신고.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219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시행자가 있었고 넘어가시고 한참 넘어가도 되겠고 바로 200 넘어가요. 한참 나오면 어디가 나오냐? 222페이지 222페이지 보면 2번이 있을걸. 시행자 변경이 나와있죠. 찾았나요? 자, 시행자 변경 보면 지정권자는 박스 안에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행료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22페이지 222페이지 이 시행료는 누가 지정하냐면은 아까 12명 중에 한 명을 찍어서 보낼 때 지정권자가 티바하는 거예요. 누가요? 지정권자. 그리고 이제 지정권자가 그 친구 계속 지켜보면서 이 다섯 가지 사유에 걸리면 바로 변경해서 교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 가지가 왜 다섯 가지냐? 바로 그 2번에서 다섯 두 개로 쪼갤 수 있어. 2번 보면 행정청으로 시행자 지정 취소하나 행정청으로 바로 실시기 인가가 취소했다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거든. 2번에서. 그래서 이걸 다섯 가지 층으로 시험에 잘 출제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다섯 개. 2번에도 두 개를 쪼갤 수 있어. 행정청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어 버렸어. A가 원래 시행자였는데 잘못해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아웃이요. 그러면 단삼으로 바로 변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변경할 수 있어. 또 시행자가 잘못해가지고 사업에 따른 실시 인가가 취소됐으면 그 사람 대상 사업 못하니까 교체할 수 있어. 변경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번 봐봐요.
벌식발 사업에 관한 실식 인가를 받은 후 실식 인가를 지정권자한테 받아가는데 인가 받아왔다는 것은 그렇게 사업해라라고 사업 시험권을 준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안 돼가 미지근하게 놀고 있냐? 그러면 변경을 하면 안 되냐? 2년. 이 수치 잘 받으셔야 돼. 실식 인가를 받은 후 몇 년에 사업에 착수하면 변경해도 할 말 없다? 1년 하면 틀리고 2년. 그거 하고 뭐하고 헷갈려서 안 되냐? 4번이에요. 4번. 1번하고 4번 비교해 주셔. 이 전부를 할 때 전자 앞에다 도시개발사업 써봐.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 환지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말을 써봐요. 환지 방식으로 그다음에 사회 넣기서 시행할 때 시행할 때 써요. 시행할 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그렇게 좀 쓰세요. 자, 다시 한번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 또 그들이 만든 조합이 있었어. 이자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구시부터 몇 년에 사업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업에 관한 실식을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하자면 변경해도 할 말 없냐? 1년. 이 1년이 6개월로 나온 바 있어. 그러면 틀리겠어. 가로 안에 있는 건 신경 쓰지 말고 그거 1년을 중요해놔. 1년이지 6개월 하면 틀리겠어요. 6개월 하면 틀리고 몇 년? 1년. 그거하고 1번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1년하고 2년. 이걸 꼭 유념하셔야 돼. 그리고 이 시행자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로 3번 부도가 났어. 파산이 났어. 더 이상 사업 목적을 달성이 어렵다. 그럴 때도 변경도 할 말 없습니다. 자, 그 정도를 일단 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225쪽이 나오죠. 225쪽이 나오는데 도시발 조합이 나옵니다. 이 도시발 조합은 자, 한 말 써놓습니다. 불러드릴게요. 도시발 조합에 따라 미칠 것이고 씁니다. 도시개발 구역 써요. 그냥 225페이지 225페이지 도시개발 조합 제목에 따라 줄 것이고 씁니다. 도시발구역 전부를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시행자가 되기 위하여 시행자가 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다.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이다.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이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토지 소유자들이 만든 조합입니다. 무슨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그 시행자가 되고자 바로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만든 조합을 바로 도시개발조합이랍니다. 이 조합에서는 함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일단 225페이지 보면 가로 1번 이 조합을 설립할 때 이 두 단계를 걸쳐요. 먼저 설립인가 받고 등기를 해야 조합이 성립되는데 가로 1번 한번 같이 보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체크 몇 명 이상이 7명 이상 이 수치 받으시고 그네들이 정관을 작성하여 그때 체크 정관이 뭐냐면은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할 때 적용되는 약관이 약관. 야 이렇게 우리 사업을 하자라고 지네들이 약속해놓은 약관을 정관이라고 그래. 정관. 그래 정관에 일단 뭘 집었느냐. 1번부터 22번까지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박스. 이건 정관 작성할 때 포함시킬 내용인 거예요. 박스에다 써봐. 박스에다가 이해를 도모하겠습니다. 조합 정관. 조합 정관 작성 시 포함시킬 사항임 그랬잖아. 조합 정관 작성 시 박스에다 그냥 써놔요. 박스에다가 조합 정관 작성 시 박스에다 그냥 한번 써봐.
조합 정관 작성 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이렇게. 박스 안에 있는 것은 뭐 할 때 집어든다고요? 조합 정관 작성 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인 거예요. 그래, 그 이 조합이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이 정관대로 사업을 추진해요. 뭐대로? 정관대로. 그래, 정관대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래, 이 정관에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죠? 여러 가지 포함합니다. 이런 정관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가느냐? 지정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간다고요? 지정권자한테 가서 우리 조합 설립할래요? 라고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권자가 지정권자예요. 그 구역을 정했다. 아까 지정권자 우리가 공부했죠?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정도만 딱 봐두시고 넘어와요. 못 받아야 한다? 인가. 잘 봐두시고 다시 한번 인가를 받을 때 누구한테 가는가? 지정권자. 그래, 그때 조합을 설립할 때는 도시법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맞는데 토지소유자 몇 명 이상 있어야 되냐? 7명 이상.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그걸 첨부해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러 지정권자 한다. 이렇게 딱 생각해놓고 넘어옵니다. 226페이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이때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법 안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제출해야 돼. 이때 동요건을 잘 받으셔. 이렇게 도시발굴이 지정됐다. 도시발굴이 이렇게 지정됐다면 이 안에 토지 면적을 이렇게 3로 나눠요. 이때 여기 A 거, B 거, 여기 짜투 땅이 있는데 10명 있다. 뭐 이렇게 C, D, E 해서 10명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자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첨부해가지고 조합설 인가 신청서를 지정권자 내야 바로 인가를 받아서 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이때 동의는 얼마가 필요하냐?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나있죠? 이 동의요건은 잘 좀 받으세요. 여기 봐봐요. 이건 와자가 중에 또 그래 면적이 먼저 나옵니다. 총수 나중에 나오고요. 이 토지 면적에 얼마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냐? 3분의 1. 그럼 봐보세요. 이 땅대로 커가지고 A가 단독소유, B가 또 단독소유. 그러면 면적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받아라. 그러면 A 거, B 거 받아보면 끝나죠? 면적은 충족됐죠. 3분의 1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다 반대했다. 난 조합 설립하는데 반대한다. 이렇게. 왜? 조합을 설립해서 이 도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요. 바로 돈을 내야 되거든. 뭐 낸다고? 돈. 조합 경비도 내야 되고 사업에 따른 비용도 내야 그래야 돼요.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래 아무튼 다 반대해버렸어. 동의서 안 줬어요. 그러면 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냐? 인가 신청하도 인가 안 내줘버립니다. 여기 보니까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뒤에 이것도 충족시켜야 되거든. 토지 소유자 총수에 얼마의 동의 받아야 된다? 2분의 1. 여기 봐봐. 여기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가 몇 명이냐? 하나, 둘, 여기 10명, 12명이죠? 12명 중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럼 몇 명? 6명. 그래, 아까 2명 거 받아가지고 면적은 충족해놨는데 6명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4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4명의 의사를 또 어때요? 살펴봐가지고 동의서 받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6명을 쳐야 되거든. 그러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이 와자가 동시요건이다 이렇게 하셔. 뭔 요건이다고? 동시요건. 그래서 와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봐요. 여기 봐봐요. 이러면 되나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 6명이 다 찬성했어. 아, 6명이 아니라 10명. 아까 10명 있다고 했지. 땅 주인들이 종하는 거. 10명이 다 찬성했어. 동의서 줬어. 그러면 여기 총수의 2분의 3 동의받아라. 이건 충족됐죠? 근데 면적의 바로 3분의 1을 충족시켰는데 여기가 만약 반대해버렸다. 동의서 안 줬다 그러면 이 요건은 충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면적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한 명의 동의서를 받아야 면적까지 충족시켜서 바로 동의요건 확보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와자가 그래서 동의요건이다 이렇게 하셔. 뭔 요건이다? 동의요건. 와자란 말이 중요합니다. 와자 대신에 또는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어. 시험에서 또는 나온 바 있는데 또는
바로 이것이 됐든 이것이 됐든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충족시키면 된다 이런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택적 요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셔. 그리고 와도 중요하지만 바깥이면 또 틀려. 면적을 2분의 1로 총수를 3분의 1로 하면 틀린다. 그것도 주의를 요합니다. 됐죠? 그래 이 동요권을 확보해가지고 설립인가 신청서 낼 때 처음부터 내야 지정권자가 조합설립인가 내줍니다. 이때 박스 안에 1번만 2번 코스에서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1번만 여기 보시봐. 이제 금방 이 면적의 3분의 2상에 해당 토지소에 동의서 받고 토지소에 총수 2분의 3상 동의서 받아서 설립인가 신청시 낼 때 처음부터 내라 그랬잖아요. 이때 이 면적을 계산하고자 하는데 이거 A라는 사람 개인 소유 사유지고 이것도 개인 거 사유지고 이거 쭉 보니까 이건 국가 땅, 지자체 땅, 지자체 땅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이때 이 땅은 국유지라고 이것은 공유지라고 그래. 뭐라 한다? 공유지. 이걸 하면서 공유지 그래.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이 토지 면적을 계산할 때 국공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다면 이 면적을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 포함해서 면적을 계산해서 3분의 1을 바로 산정하느냐 아니면 국공유지 면적 제외하고 사유지만 가지고 합해서 그 면적을 3분의 1을 계산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국공유지가 있다면 포함한다 제한다 거기에 체크 포함 시험에서는 제외 이렇게 잘 나와요. 포함 국공유지 포함해서 이 면적 계산한다. 이 정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설립등기가 나와있죠.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 받아냈다면 30인의 주된 사무소 소지에 와서 법원에 그 지방본 지원 이런 데 있거든 가서 설립등기를 해야 돼요. 뭐 등기한다?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2번으로 1번 내려가봐. 이렇게 주된 사무소 소지에서 등기를 하면 그때 조합은 성립하는 거예요. 성립했다 체크. 뭐까지 해야 성립한다? 등기. 이게 중요해. 등기하지 않으면 조합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가 받아오면 조합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기하면 그 사람의 결사체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돼. 그래서 법이 돼요. 1번. 그 다음에 이 법인은 하나 써봐. 동그라미 1번에 조합은 법인을 한다 할 때 법인이다 덤쳐서 씁니다. 공법상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이렇게 쓰나요? 이 조합이 성립되면 법인이 되는데 이 법인은 어떤 성격을 갖는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을 성격을 갖는다 그래. 그래 이 법에 따라 지금 조합이 만들어졌죠. 이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은 법을 크게 두 가지 나왔는데 사법과 공법 이렇게 나와. 사법과 공법. 이 도시개발법은 사법일까요? 공법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부동산 공법하고 있죠. 그래서 공법이요. 공법에 따라 이 조합이 탄생됐으니까 공법상 법인이다 그래. 알겠죠? 근데 법인은 법인데 이 조합은 돈 벌려고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만드는 법이에요. 영리법인데 회사 하면 우리 상법상 네 가지 있어. 여러분이 중학교 때 다 공부했을 거예요. 회사, 주식회사, 한명, 합자, 유한회사 이런 거 공부했죠? 이 회사를 만든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인 법인은 영리법인 이렇게. 근데 이 조합은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라 시행자가 되려고 만들었거든. 그래서 비영리법인 그래. 뭐라 한다고?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이 토지 소자에게 바로 문금을 해서 법인격을 줬어. 그래서 바로 사람의 결사체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해서 법인대로 했으니까 사단법인의 성격을 띈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법인. 사단법인지 재단법이 아닌 거예요. 재단법이 아니라 뭐라고? 사단법이. 재산을 덩어리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면 재단법입니다. 뭐 장학재단이 있다 그러면 바로 재단법이라고 그래. 근데 이건 사람 결사체에다가 법인격이 부여됐으니까 사단법이 그래요. 알겠죠? 그래. 이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은 법인인데 어떤 성격을 갖는 법이냐?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 법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2번 봅시다.
이 도시개발조합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으로 규정한 거 그따 줄 거 봐. 이 법으로 규정한 거 그건 도시개발법이요. 밑에 따서 우선 적용. 그래 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걸 먼저 적용해. 근데 없다. 이 법이 없다. 그러면 이 사단법이라는 기준으로서 일반법적 위치를 찾아온 것이 민법이거든. 그래서 민법 중 사단법인 기준을 갖다 적용된다. 이걸 준용 복기라고 그래. 나중에 그걸 보충 적용한다. 이렇게 쓰면. 민법 중 사단법인 기준을 적용한다. 준용한다. 그것은 나중에 보충 적용하는 거예요.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이에요? 그것 좀 봐두세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3번 1번. 네, 동그라 1번. 이 조합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러면 조합은 누가 되냐? 중요표 1번. 도시법 안에 있는 누가 된다?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줄 것이고 강제적으로 됨. 강제적으로. 어쩐다고? 강제적으로 된다.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사는 보관하게 강제로 다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면? 여기요. 도시 여기 봐봐요. 도시 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면 자기 의사를 보관하는 게 다 강제로 조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봐봐요. 아까 야 우리 조합 설바자 해서 이 동의 받으러 다녔어. 어떤 자는 내줬고 동의서 줬고 어떤 자는 반대했어. 반대파가 있다 그래도 이 요건 충족시켜서 설립인가를 신청했다만 설립인가를 내줬다. 설립인가 받고 30일 등기했다. 조합 성립됐다. 그러면 아까 동의했던 반대했던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면 다 강제로 당연 조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조합원이 되면은 조합 구성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요. 1번 잘 봐두셔. 이 보유 토지할 때 보자 앞에 다 말했어봐. 보자. 조합원은 이렇게 쓰나. 조합원은 보유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말 떴어. 의결권을 행사한다.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쓰는. 그래야 하는데 공부하기 편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벌써 이제 써놨다면, 여기 보셔봐. 이제 조합을 안건 의결하기 위해서 오늘 조합 총회를 열어. 100명이 조합원이라 합시다. 다 모였어. 총회를 해가지고 의결을 해. 찬성 반대. 근데, 오, 땅 주인이 A가 왔어. 땅 주인 B가 왔어. 이렇게. 또 땅 주인이 아까 이거 C가 왔어. C건 콤만하죠? 이네들 크죠? 그때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차등 행사하느냐 면적과 무관하게 다 하나씩 행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 하나씩 면적 없이 이해돼요? 면적에 비례해서 행사한다 관계없이 평당 의결권 행사한다 관계없이 평당 의결권 행사한다 꼭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일단 통과하고 쭉쭉쭉 내려가셔서 가로 2번에 1번 가로 2번에 1번 보면은 조합에 임원을 둔다. 그것도 체크. 뭘 둔다? 임원. 이 조합을 운영하려면 임원진을 둔다. 이런 말 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도 그 조직이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뭐 별거 다 두잖아요. 감투. 세 명이 개 모임을 가졌다. 근데 한 명은 회장, 한 명은 감사, 한 명은 총무 막 복잡해. 우리나라에서 그 감투를 좋아하니까. 그래 여기도 감투 돌아 이렇게 했어. 조합장도 두고 이사도 두고 감사도 돌아 이렇게. 보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걸 두는데 이건 필수적이 필수. 임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필수로 꼭 돼야 돼 법적으로. 이때 바로 2번 봐봐. 조합의 임원은 누가 되느냐?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게 봐봐요. 여기 땅 보니까 A 건데 알고 봤더니 A가 혼자 단독 소유하는 거라 아버지한테 뭐 상속받았는가 A하고 A 동생하고 A 또 동생하고 A 또 동생 사형제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어. 공동으로. 이때 이네들은 땅은 한 필지잖아요. 그렇죠? 이때 조합 총 열어서 의결할 때 네 명이 다 의결권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공유로 돼 있는 땅 주인들은 대표자 한 명에만 의결권을 주는 거 법적으로. 알겠나요? 그러면 여기는 네 명 다 토지 소유자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토지선 조합원은 조합원인데 조합원 중에 의결권을 형이 행사하세요라고 했다면 동생들은 의결권이 없는 조합이고 큰형님은 의결권을 갖는 그런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이 임원 오늘 조합장 이사 감사 뽑으려고 그래.
근데 의결권이 없는 동생들은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2번 봐.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이라는데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어야 된다. 그리고 조합 정관시에 따라 의대에서만 선임한다. 총회에서만. 총회는 조합원이 전체 하는 그 최고 의결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결격 사유가 있어. 아무나 여기 아까 봐봐. 여기 형이 의결권이 있다 해서 와서 조합장 출마했어. 응? 동생들 안 돼요. 의결권이 없으니까. 이 형이 조합장으로 출마한다고 왔는데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 있어. 오, 조합장 이사 감사 뽑을 때 무조건 출마한다고 해서 다 선거에 붙이느냐? 안 돼요. 다 신원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들어간다고? 신원제. 그래서 야, 뭐 서류 내라. 가족관계상 증명서 내라. 뭐 내라. 다 내요. 그거 내면 다 드러나. 이 친구는 아, 나이가 이제 몇 살 안 먹었구나. 네 살밖에 안 됐구나. 보니까 이 형은 형인데 네 살 배기. 네 살 배기. 몇 살? 네 살. 여기는 3살, 여기 밑에는 2살, 여기는 바로 이제 나와줘. 이렇게 분유통 빨고 있는 막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때 4살 배기를 조합적으로 앙쳐놓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일 되겠어, 안 되겠어, 일이? 안 되죠. 미성년자를 하거든, 민법상. 뭐라 한다고? 미성년자. 그래, 이런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이, 피한전 후견이, 이런 애들은 제한 능력자로서 단도로 위한 법률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해버리고 있어, 민법에서. 그런 친구들을 조합자로 뽑아내면 일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의결권 있는 조합원에도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들을 딱 정해놨어. 이걸 결격사유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한마디 말하면 문제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라고? 문제아들. 그네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여기 토지소유면 다 조합원 되거든 강제적으로. 조합원은 했는데 임원은 될 수 없는 자들이 있다. 이걸 정확히 해두셔. 넘어가보세요. 어떤 친구들이 바로 문제아니까 임원이 될 수 없냐. 느낌 오죠. 1번 피성년 후견인, 피한전 후견인, 미성년자. 이네들은 제한 능력자니까 안 된다. 두 번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끝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몇 년 지나지 않는 자. 2년. 그리고 바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년이 지났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된 자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보시고 4번 조합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내가 조합장 됐다면 내가 이사감사 다 해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중요.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가? 감사. 그 정도 보시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섬을 총괄하고 총회 대원의 이사이면 의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사는 총괄의 사람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섬을 분장해서 처리하고 감사는 조합의 해결을 감사한다. 그 다음에 조합총회 열어가지고 1번부터 11번까지로 의결하는데 옳지도 못했어. 이 조합총회라면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총회 권한 대행으로서 대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수가 몇 명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대원을 들 수 있는가? 50명 줄 것이고 들 수 있다. 그다 체크. 그 다음에 저 밑에 5번을 건너뛰어서 조합원의 경비 부담. 이 조합원은 경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근데 돈 내라 했는데 안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뭐가 부과되냐? 동안 3번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어요. 연체료까지 내라 했는데 또 그것까지 체납하면 바로 동그라미 4번 잘 받으세요. 동그라미 4번과 5번을 좀 잘 받으시어요. 조합원 부득가금을 내라고 했는데 조합원이 안 했다. 연체를 내라고 했는데 체납했다. 그러면 자기들은 직접 강제 징수를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관할 지자체장인 특별자치도지사 저 사업장이 제도면 특별자치도사 시민시장한테 군체사 하고 있으면 군사한테 구회사 하면 구청장한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네들이 법적 절차 거쳐서 징수를 해서 조합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면 공짜일까요? 고생했다고 수수료 줄까요? 수수료입니다. 5번이 그건데요. 이거 한번 출제된 바 있어요. 이 특별자치도사 시장수 구청장이 부과금 연체료 징수를 위탁받아서 징수했다가 조합한테 갖다 줬다. 그러면 조합은 고생했습니다. 징수한 금액이 100원이면 바로 4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4%라고 그래. 몇 퍼센트라고요? 4%. 이 수치를 좀 받으세요. 이걸 고생했습니다라고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쉬었다 좀.